와. 다 소름 돋았습니다. 와! 밥이 터진다! 열심히 할게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나 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눈물 나. 아, 진짜로. 아, 진짜 눈물 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거 나왔어요. 새로운 거. 넷플릭스에 더 인플루언서라고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경쟁 펼치는 프로그램이 오늘 딱 공개가 된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어쨌든 저도 유튜브랑 인스타 하는 나름 인플루언서 로서 좀 다른 느낌으로 재밌을 것 같고, 또 아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 리액션을 할 건데, 저 친한 친구 니키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를 초대했어요. 인플루언서 아는 친구들이 많고 해서 같이 겹치는 친구들도 나올 거고, 이 친구가 여잔데 이 친구가 보는 관점이랑 또 남자인 제가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같이 보자고 이렇게 꼬셨거든요.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만나보자. 하이. 날씨 좋다. 아, 뭘 보지도 않고 뭘 봐. 뭘 좋아. 아니, 여기 제가 이게 뭐예요? 제가 압구정에서부터 소금빵을 사왔는데 다 찌그러졌어요. 베개 아니야? 베고 온 거 아니야? 제가 진짜 유명한 빵이거든요. 지금 2시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다 찌그러졌어요. 아, 고마워, 고마워. 드셔요. 아, 같이 먹자. 이따가 같이 먹자.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꿈나무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아, 소개를 좀 해줘.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니키 언니라고 하거든요.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유튜브 꿈나무고요. 인플루언서 꿈나무예요. 바로 시작해. 야, 음식을 봐요. 맞아, 맞아. 저희가 마라탕을 시켰어요. 또 아시죠? 저러고 또 매콤한 자극적으로 마라탕 먹어야지. 도파민 터지게 봐야 돼.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얘기가 많았잖아, 시작 전에. 그게 또 억울할 수도 있지. 근데 약간 그래서 그게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 그치. 그 뭔가 결말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또 결말 모르는 사람도 있어. 바로 시작합니다. 네. 고. 내가 저기 나오면 너무 떨릴 것 같아. 연예인들도 나오네. 아는 사람은 몇 명이 나올지 궁금하네. 저게 뭐야? 개목줄 같아. 85.5이 뭐야? 저 그거 같아. 팔로워스. 저는 나갈 때는 의상도 살짝 중요하니까 1, 2주 전부터는 고민해야 되죠. 무조건. 저 잘생겼던 누구야? 저 빵 유튜버들은 어쩜 저렇게 근데 얼굴 관리를 잘해. 얼굴에 살이 안 붙죠? 원래 운동을 했지 않나 저거는? 제가 그래, 제가 메가리오스는 한 1,100만 원. 오? 저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난 진짜 모르는데? 와우! 수영이야! 와... 의상 세게 왔네. 대단하다. 어떻게 저를 말하지? 짧은 순간에 이거 하고 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다 했어. 영호 형 꼭 이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소개하고서 호응 유도 꼭 해. 이러면서. 그 언더 부위 유행이잖아요. 요즘은요 언더 부위 유행이에요. 언더 부위. 내가 봤을 때 언젠가 한번 공연 음란죄로 잡혀가. 근데 미워할 수가 없어. 아름송이도 나왔어? 대박. 친구야? 나랑 월장시대 같이 나왔잖아. 너 월장시대 나왔었나? 나 몰라? 난 모르겠는데? 열심히 할게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름송이 누나는 저런데 나올 성격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 나온 거 의외다. 근데 엄청 재밌고 착해. 근데 자기를 더 알려야겠다 이런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저 여기에 나왔네? 아 대박. 어들뚜리 왕인도 나와있네? 누구야? 너무 예쁘다. 태연 느낌 나. 아이돌 같아. 형이 패션 얘기하는 거 봤어? 저걸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한다고? 자기 패션은 행사장이잖아. 저 여유로운 봐. 내가 본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야. 본 사람 중에서 근데 사배 누나가 진짜 제일 착하고 나이스했어.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가식이 아닌 게 보여지는 사람이었어. 남한테 핵끼치는 걸 싫어하는 게 딱 보이는 사람? 약간 우아해 그래서. 아 근데 딱 분위기가 고급지라고 해야 되나? 어, 그 아우라가 있잖아. 어, 마라탕 먹으면서 우리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2700만? 뭐만 올리면 다 인기 터지겠네.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다 다른 것 같아. 틱톡이랑 유튜브랑 아프리카 쪽이랑. 스타, 어. 디바니나! 아. 오우! 퀸이다, 퀸. 안녕하세요, 드라마 디바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친하잖아. 어, 친하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동생. 틱톡 1000만인가 그러지 않나? 100만. 아, 100만이야? 100만이야. 1000만 아니야? 1000만 아닐까? 틱톡? 100만. 1000만이잖아. 밀리언이네. 어, 1000만이네. 친하다며. 나 틱톡 잘 안 봐서 내 것만 해. 장근석. 제가 또 장근석님한테 또 고기 입혀줬어요. 저분은 예약할 장박사로 예약하셔가지고. 장박사로 예약한다고? 장박사로 예약해요. 와우. 근데 아, 내가 봤을 때 1라운드에서 많이 탈락시킬 것 같은데? 맞네. 반 이상 탈락시키네. 어떤 걸 할까? 나는 상상도 안 돼.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게임을. 진짜 뭐 줄넘기 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이분은 집에 있는 가구만 해도 가구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쓰시는 분인데 가구 하나도 지금 안 되는 가격으로 몸값이 그치, 측정된 그치. 거잖아. 씨, 내 몸값은 2천 원일 것 같아. 지하철 겨우 타네. 지금 나를 봤어. 나 갑자기 빙이 됐어 지금. 1라운드는 투표로 진행됩니다. 목표? 피형 립 새로 다시 발랐나 봐. 좋아요 15표, 15표, 싫어요 15표 총 30표를 행사합니다. 아, 한 명당 30표를 행사합니다. 근데 이거 다 좋아요만 받아도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좋아요하고 좋아요 누른다고 해놓고서 또 뒤에서는 야 그거는 완전 사기 아니야? 근데 이게 좋아요만 많이 받은 순서가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싫어요가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응. 침 흘리시는 거 아니야? 뭘, 왜 이게 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쇼츠의 세계를 모르겠어. 전혀. 저 말이 사실은 근데 조금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아 그럴 수 있구나가 아니라 이 장소면은 그치 성의가 없어 보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왜 나온 거지? 그치. 저희 디저트로 바꿔왔어요. 이제 이게 생각보다 기네. 이거 우진이가 또 빵을 소금빵 진짜 맛있는 거 압구정에서 공수해 온 거라고. 이어스켜? 어. 아 근데 약간 그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저 좋아요 싫어요 수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합산 점수 같아. 좋아요를 30개를 받고 싫어요를 30개를 받아? 어. 그럼 토탈 점수로 되는 거지 그게. 어. 그냥 인플루언서는 어쨌든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좋던 싫던 어쨌든 관심을 받는 그걸로 승부가 될 것 같아. 단순히 좋아요만 높다고 해서 그게 우승인 거는 약간 너무 기본적인 베이스적인 거라서 넷플릭스 제작진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와. 생각하는 게 또 다르다. 와, 근데 싫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영우 형도 사람이 좋아서 맞아. 뭐 누구를 막 맞아. 함부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싫을 것 같긴 해. 웃을 게 아니라 좋아가 없다네. 지금 약간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치워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반역받아요. 그치. 그치. 자리가 좋아요를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아, 이거 틀리고 싫어요 몇 다섯 개가 어떤 반전의 포인트로 와우. 그런 걸 생각을 했죠. 그럼 무대 나가야지. 여러분, 장근성님이 틱톡커하고 인스타 1스는 조금 과대 평가됐다. 틱톡커하고 저렇게 말한다고? 지금부터 자극적이고 있어 지금. 네. 나 갑자기 도파민이 갑자기 이제 올라. 2화 본격 시작. 지금까지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너네보단 많아? 너네보단 많아? 와. 와우. 성공했네. 그래서 국밥인 줄 알았어. 맛있어. 싫어요. 여러분이
싫어요는 인플루언서에 대한 관심과 비례합니다. 무관심의 대상이 된 인플루언서는 탈락입니다. 무조건 관심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야 결국에. 라이브 방송입니다. 아 이게 이제 맞아 했었어 그때 라이브 그 당시에. 한식인의 인플루언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많이 줄어. 이 나레이션이 말이 좀 느려. 24년 해피 뉴 근데 저 인플루언서들은 라이브 별로 안 들어오면 자존심 상하거든. 좀 쪽팔리거든.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래 이런 전략을 짜야 돼. 저는 일단 영상을 다 내렸고. 와. 아 소름 돋았어. 라고 하면 보좌 관장이 된 다음에. 그래서 메이크업을 좀 연하게 하고 오신 거구나. 아 역시 다 계획이 있어. 울어? 울컥하셨던 것 같아. 사실 사회 누나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최선을 다하는 거긴 한데.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 아 진짜 노력 많이 했다. 얼굴로 웃길 수 있을까? 정말로. 그 생각만. 쌤은 너무 예쁘다. 새로운 음식을 먹는 컨텐츠가. 맛있겠다. 거창한 옆에 코 찍어. 와우 구급차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어려운 거 선택했어. 네. 저걸 어떻게 한 시간을. 일반인 분들도 과연 이렇게 느끼시는 건지 테스트를 갔다 와도 해야겠다. 드셔보세요. 진짜 아니 이거는 매기는 거야. 혼자 못 죽는 거야 저건. 근데 진짜 이제 드랙이 예술로서 이제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 같으니까 너무 좋아. 어 아티스트잖아. 어. 이거 약간 쪽팔리 터져. 아 유유 빼지. 아 근데 이 라이브 도파민 터진다. 어 나도야 나도 빼. 도파민 터진다. 와 이거 어떡해. 사귤래 말고 오타 오타 뭐야 사귤래 뭐야 사귤래 귤래라고 하면 어떡해. 자, 울고 싶어. 안 돼, 이거 끝나고 해. 저희 진짜 2화까지만 몰려있는데. 못 끊겠어, 지금 2시 9분인데. 첫 편은 이제 자기소개할 땐 좀 약간 조금은 지루했거든. 맞아, 좀 루즈했었어. 어, 계속 기니까 소개가. 어. 근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자극이. 지금 살짝 도파민 터지기 시작했어. 나 지금 사배 누나가 왜 우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 오늘은 룩북, 라이브 룩북을 해볼 거예요. 첫 라이브. 아, 빨리 와야 되는데. 많이 와주세요. 남성분들 돈을 예쁘다고 좀 해달라. 이거 레전드 짤. 아 씨발. 저렇게 말리는 순간 안 되는데. 누가 너를 결국엔 나는 태양이다. 취한 거 같은데. 그러면 어? 나 모자이크해 그냥.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언니 미안해 나 자랑할게 안 돼. 미안해 참 무척 해서. 어 눈물 날 것 같아. 혹시 아니 팬들한테 진짜 진심인 게 너무 보이잖아. 진짜 눈물 나. 아 진짜로. 아 진짜 눈물 나. 아, 마음이 너무 여리다. 아 물티슈 해준다고. 너무 귀엽네요. 나는 다시 보게 돼 이렇게. 그냥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만. 언니 이거 화면 켜놓고 좀. 미안해요. 아. 여러분들 화장하는 거 좋아해서 화장 이렇게 완성하고 끝내고 싶은데. 아 진짜 콘텐츠적으로 승부 보려고 했던 건데. 제가 언니 눈물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언니 진심 어린 눈물 때문에 생존했을 것 같아. 울지 마. 언니 생존했을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 아 잘됐다. 어 나 진짜 눈물이 나네 무슨. 이사님. 저렇게 팬들한테 진심으로 하는 저런 사람인 게 멋있다. 너무 멋있어. 아 난 나랑 미안하다. 고마워. 야 그래도 왜 진짜 그런 거 했어? 감정 같은 거를 더
너무 착해. 아, 리, 아, 안 되겠다, 이거.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한 7년 됐거든요. 좀 초반에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랬는데, 또 넷플릭스에서 촬영도 하고, 이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지금 둘 다 떠오르는데, 아, 진짜 나와 상당하게. 어우, 난 집안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럼, 얼마나 대단해, 진짜. 디즈니 플러스라 생각을 해요. 치우자, 치우자. 어, 어땠어? 재밌는데? 어. 너무 편하게 왔다. 아, 근데 재밌다. 빵 너무 맛있다. 나 맛있다 했잖아. 그럼 여러분, 저희는 리뷰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너무 힘들어, 지금 새벽 몇 시야? 거의 3시야. 좀 있으면 했다고. 빠빠이. 빠이. 아이고.